내 주식은 파랑색. 파랑색 또 파랑색이네. 아유, 이 주식은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렵냐. 어? 주식 정보를 준다고? 심지어 무료. 오오오, 좋아 좋아. 한번 들어나 볼까? 야, 이거 종목을 이거저거 막 추천해 주네. 아이,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말 믿고 아무거나 살 순 없지. 일단은 눈팅만 좀 해봐야겠다. 야, 잠깐만. 저번에 추천해 준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속는 셈 치고 나도 몇 개만 들어가 봐. 아, 이번엔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려나? 아, 무료방도 곧 없어지는구나. 저번에 수익 난 걸로 딱 한 달만 유료 서비스 이용해 볼까? 유료 회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고 수익을 얻던 것도 잠시. 어느 날부터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 참, 진짜. 메시지를 안 읽어? 아, 좀 받아라, 받아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몇 퍼센트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70%? 아, 회피까지 냈는데 이게 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거야? 아, 진짜.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등록 투자 자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단순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개인이라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진입이 쉽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투자 자문업이나 자산운용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보신 사례처럼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오픈 채팅방 영업을 통해 회비를 받고 1대1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들은 1대1 투자 자문을 빙자해 회비만 받고 잠적하거나 자신들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오픈 채팅방에 추천해서 물량을 떠넘기고 시세 조종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투자는 반드시 나 스스로 잘 알아보고 판단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